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와, 요것 좀 보세요. 영주 우암도에서 요렇게 또 택배가 좀 왔습니다. 요번에는 요런 육각형이 좀 왔어요. 요거는 뭐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 사장님께서 올리시는 그 화분 판매 영상 있죠? 거기에 보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번에는 보니까 요게 바디, 요거 몸통, 여기 색상이 굉장히 이렇게 진하게 나왔네요. 아이고, 진하게 나오니까 또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요게요. 요 까무작작하게 이렇게 나와서 저번에 한번 심어 놓은 거. 요거는 이제 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 화분 판매 영상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돋보기에다가 우암도에나 박병일. 요렇게 치시면 그 판매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6번이라고 돼 있네요. 최근에 올리신 영상 중에 6번인데 요 가격이 5개에 7만 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에 7만 원. 아, 할인 가격이 요게 글씨가 7자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요게 쓰실 때 3자인지 3자가 아닐까요 싶은데 글씨가 요렇게 돼가지고, 잠깐 해서. 예전에는 요게 6,000원 했었어요, 개당. 요게. 제가. 근데 요즘 이제, 7,000원으로 올랐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물류비가, 택배가 아주 그냥 전쟁이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택배가 보내시는 분도 힘이 드시고,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힘드시고, 그런가 봐요. 택배를 보통 보내는데 요런 거 이제 흙이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흙이 이게 10kg예요. 이걸 보내는데 보통 5,000원, 6,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킬로로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가는데 그 택배를 많이 보내시는 분은 정말 택배비가 무시를 못 하신다고 해요. 뭐 이게 한 달에 택배비가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더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이게 이제 택배비 포함해서 15,000원에 이게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이 다육이 흙이. 그런데 택배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그 15,000원이 택배비라고 하면 만원이잖아요. 만원인데 여기 안에 또 재료가 또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고 사실상 이거를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우신가 봐요.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어려우시고, 이걸 또 택배로 보내시는 업을 하시는 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택배를 시키실 때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일이 반품 사례가 이렇게 없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한번 보세요. 요런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요게 꽃도 요렇게 붙어서 예쁜데 제가 요걸 체리로즈 요 설란을 심었어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요렇게 심어 놓은 거. 자, 요렇게 하고. 요거는 작년에 제가 요거 사갖고 온 밴쿠버 제라늄인데 요거 심을 때도 약간 좀 잘해봐야지 했던 그 아이예요. 어때요?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꽃을요. 뭐, 말도 못하게 피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 잘라낸 거 보이시나요? 수도 없이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분갈이 한 지가. 요렇게. 소리아예요. 요거 자그마한 소리아. 이 4,000원짜리인가 5,000원짜리 고소리아인데, 요렇게 잘 되고 있어요. 깜찍한가요? 요런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장님 댁에 나오는 그, 저기가요. 자. 다육이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또 야생화에 이게 어울리나 이런 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렇게요. 야생화에 어울리나요? 꽃에다가 비비추를 한번 심어봤는데요. 전 너무 이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건 작년에 그 분갈이 영상 올려드렸던 그 제라늄인데요. 선생님, 이쯤 보세요. 목대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이거 완전히 대형 화분입니다. 이거요. 이거 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큰 화분에 제가 이 제라늄을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거 항아리 옹기 화분 있죠? 거기에다가 심은 이거 풍요초인데요. 근상으로 이렇게 심었어요. 어때요? 어울리죠? 여기요. 여러 가지 화분이 있어요. 이거 화분을 한번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화분 한번 심겨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어때요?
이하분이 의외로 정말 꽃이 잘 됩니다. 요거요. 요거 가격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목지순이를 심어 놓은 이 아이. 요것도 완전 100% 옹기톤 화분이잖아요. 요거 요렇게 요렇게 키울 수 있고요. 다육이 요런 화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사장님이 요런 화분 많이 만드셨어요. 지금도 이제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조금 만드시는데 힘이 드신대요. 사장님 엘보고 손이 좀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요런 화분도 예전에는 만들었답니다요. 앵초를 제가 요렇게 심어 봤는데 앵초 요거 처음 잘 어울려요. 요렇게 요게 요렇게요. 앵초 잎다 따주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앵초 관리 여쭤보시는데 앵초를 이렇게 잎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영국 앵초예요. 이거 요 가운데 것만 꽃이 피고 요거 두 개는 꽃이 안 폈어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안 필런지도 모르겠어요. 요거 궁금해하신 분 계셨거든요. 영국 앵초를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이렇게 심었었어요. 사장님 댁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봐요. 백산 풍노초예요. 이렇게. 이 화분도 엄청 멋있죠? 제가 이게 꽃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낱개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이것도 사장님 화분, 이것도 사장님 그 저기에 있는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 풍노초. 완전히 꽉. 대요. 꽉 차서 이렇게 심어 놨어요, 제가. 요거는 학이무설란인데 의외로 설란이 요 화분에 잘 어울려요, 요 화분에. 이렇게요. 또요 화분들 한번 보실래요? 이런 화분들. 이게 의외로 화초가 잘 돼요. 자, 요거 칼세오라리아. 그 다음에 요거 애기, 요게 뭘까요? 애기 도라지. 요거 애기 도라지인데, 이게 잘 요렇게 되고 있고, 요건 실잔데. 또 요거는 사라잔데인가요? 이게 또 무슨 잔데인데, 아이고, 구슬잔데네요. 아이고, 잔데 참 많아요. 그죠? 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 이런 화분도 있어요. 요거는 그늘에서, 그늘, 큰 제비꽃갈인데 그늘에서 키우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키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햇볕을 조금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화분들 심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이미지를 좀 보셨는데요. 아이고, 요렇게 그 다육이가 아니고 야생화도 요렇게 잘 어울린다는 거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요즘 요런 화분을 새로 신상으로 만들고 계시네요. 요거 저번에는 이제 이렇게 일자로 된 거인데 요렇게 홈이 요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정말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요런 화분도 또 예쁘지만 요런 화분도 굉장히 운치가 있죠. 요게 예쁘죠. 꽃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창 있죠. 대형 창 심으면 이게 굉장히 예쁠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건 번호가 109번인데 4만 원짜리인데 2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 요런 지금 나오는 신상 화분 예쁘죠. 아이고, 자, 여기다 이제 또뭘 심을까? 제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사장님 댁에서 팔고 계는 흙이에요. 자, 이렇게 흙인데 한번 보세요. 11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다육이 흙으로 배합을 요즘 너무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이 저기 모래에다가 이 마사 이거 섞어가지고 지금은 했는데 너무너무 뭐와잘 이렇게 와서 아주 너무 좋아요. 다육이는 100% 이렇게 혼용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야생화를 키울 때요. 야생화는 혼용률이 굉장히 막다 다르잖아요. 요거 이거를 70% 넣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한30% 정도 해서 넣어서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야생화는 그 야생화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이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솔을 심을 때는 이거 한 50에다가 이거 50에다가 조금 좀그 화산석이나 펄라이트나 이런 걸 조금 더 섞으시고 흙을 한20% 정도 첨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솔 심을 때요. 이거 한 60에다가 흙 20이면 80 되죠? 그다음에 화산석이나 경석이나 펄라이트나 이런 걸다 혼합해서 여러 가지 있는 거좀 혼합해서 해서 그 20을 믹스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저것도 나는 없다 이러면 이거 70에다가 이거 70, 이거 70, 70에다가 펄라이트 한 10,
흙 20, 이 정도로 넣어갖고 한번 심어보세요. 근데 저는 또 플라이트도 없다. 이러시면 이거 80에, 이거 80에 흙 20. 흙은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밭에나 마당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흙 있죠. 그런 흙을 바이솔에는 저기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저는 왜냐면 쓰서 사서 쓰시는 거 말고 바이솔은 사실은 뭐 여기 이거에 해도 잘 자라요. 근데 여기 약간 좀 흙이 있어야지 조금 더 자랍니다. 여기 100%에다가 심으면 따글따글하게는 하지만 자라지는 않죠. 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바이솔이 어느 정도 조금 좀 자라야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서 흙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요거는 10kg에 15,0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오고 20kg에 25,000원에 택배비가 포함을 해서 오는데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은 20kg를 시키시는 게 이익이겠죠. 요거 두 개 시키면 3만원 되잖아요. 근데 20kg 한꺼번에 시키면 25,000원이니까 5,000원이 저렴하죠. 그런 거 이제 참고하셔서 시키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화초 분갈이 할 때는 요거 몇 프로 산모래 강모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 모래라고 이거 이 흙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야생화는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거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참고해서 쓰세요. 어차피 이제 그 사서 흙을 사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좀 그 맞게끔 저 화초한테 맞게끔 흙을 구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주 우암도회에서 온 거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요거 흙은 제가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협찬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사용할게요. 죄송해요. 자, 요거 제가 사용하고요. 요게 지금 5개가 현재 와 있는데, 지금 수량이 그 보유하고 있는 게 29개예요. 29개인데 요거 제가 2개 이렇게 사용하고요. 요거 3개를 보관을 하면 32개가 됩니다. 지금 32개가 지금 비축이 돼 있어요. 저축이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다음에 나눔할 때 그때 나눔을 드릴게요. 나눔을 지금 제가 3월 10일 그때 하고서 지금 여태 못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사실은 조금 좀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요. 한 달 정도. 그래가지고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나눠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날은 뜨거워지고 제가 조금 좀 화초 관리하고 이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시간이 조금 좀 걸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개 비축이 돼 있습니다요.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요렇게 다육이나 야생화에 어떤 것이 어울리나 이렇게 많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구매하시는데 그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고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